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 군이 경남 하동군의 홍보대사가 되며 아주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홍보대사가 딱 됐습니다. 정말 멋진데요. 하동군 측에서는 지난 17일 하동 솔립 한우 프라자에서 22번째 하동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정동원 군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수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동군은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006년에 가수 현숙 씨를 시작으로 이용식 씨, 변우민 씨, 류승수 씨, 차광수 씨 등 21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는데요. 이날 군수 윤상기 씨는 22번째로 위촉된 정동원 군에게 위촉패를 수여하며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의 세 가지 보물을 품고 알프스 하동에서 태어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하동의 멋과 맛이 정동원 군을 통해 방방곡곡 아름다운 노래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잘 뽑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정동원 군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준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하동군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회가 될 때마다 아름다운 고장 우리 알프스 하동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아, 정말 듬직하고 멋있는데요. 앞으로 정동원 군은 가수 활동 등을 하면서 향후 2년간 하동 홍보 활동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동원 군이 펼칠 활약 너무 기대가 많이 되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미스터트롯 제작진 측은 정동원 군을 비롯해 결승전에 진출한 7명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사랑의 콜센터를 열고 애프터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정동원 군을 비롯한 톱7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게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재능 기부 이벤트를 직접 제안한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제작진 역시 흔쾌히 이를 수락하면서 여러가지 조율을 거쳐 탄생을 하게 된 이벤트입니다. 이는 오는 20일 정동원 군을 비롯한 톱7이 특정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시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신청곡을 불러주는 전화 노래방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원 군의 풋풋한 목소리를 만약에 듣는다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거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미스터트롯의 결승전 시청률이 35.7%를 기록해 제작진 측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 뜨거운 응원 덕분이었다라고 전하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크신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톱7과 제작진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한 프로젝트로 사랑의 콜센터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0일에 진행이 되는 사랑의 콜센터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같은 날 TV조선 측은 미스터트롯 정동원 군을 비롯한 톱7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출시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시가 된 이모티콘은 미스터트롯 최종 7인의 얼굴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미스터트롯이 방영된 지난 1월부터 팬분들을 위해 준비가 미리 돼 있던 것으로 경연 과정 중 정동원 군을 비롯한 톱7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프로필 창에서도 자신이 응원했던 톱7의 트롯맨이 움직이는 사진, 일명 움짤로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2020년 국민가수 진성 효 콘서트를 통해 진성 씨와 함께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열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진성 씨는 지난 12일에 종영된 미스터트롯에서 마스터로 출연하신 바 있죠. 더불어 정동원 군이 미스터트롯을 통해 진성 씨의 보릿고개 무대를 선보여 진성 씨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2020 국민가수 진성 효 콘서트는 지난 3월 1일에 개최가 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4월 12일로 연기가 된 바 있는데요. 이에 콘서트 주최 측은 이번 콘서트에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며 코로나19를 대비해 공연장에는 1차, 2차로 열 감지기, 인체 열 카메라를 직접 구입하여 배치해 입구에서부터 열이 있거나 의심 환자가 있을 시 입장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각 좌석에 관람자의 전화번호를 기록하며 혹여나 차후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놨다. 문예관 밖에는 구급차와 간호사 배치, 내부에는 봉사자들 50여 명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공연을 즐겨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4월 14일에 개최가 되는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정동원 군이 참여해 진성 씨와 함께 듀엣을 선보이며 무대를 통해 패기발랄한 매력을 보인다고 예고가 되며 조기 매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동원 군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는 2020 국민가수 진성효 콘서트는 오는 4월 12일 오후 5시 경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가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선보일 무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편 최근 한 매체에서는 뽕따로 가세가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며 미스터트롯의 톱7이 출연할 것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에 TV조선 측은 4월에 새 시즌 론칭을 앞두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멤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군도 멤버 구성 안에 들어있어 4월에 시즌2로 론칭되는 뽕따로 가세에 출연해 많은 활약 펼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동원 군이 출연을 하면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밤 10시에는 미스터트롯의 맛이 방송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모두들 본방사수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